자, 22학년도 수능 문제 1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지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탄젠트 함수가 주어졌네요. 탄젠트 함수. 그리고 이 탄젠트 함수 위의 점 O와 A와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 지금 이 직선을 말하는 거죠? 이 직선. 지금 이 직선을 말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삼각형 ABC가 이제 정삼각형이고 정삼각형에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 좀 비교를 분석을 해보면 탄젠트는 주기가 중요하죠, 주기. 그 삼각함수 가장 중요한 건 주기죠. 그래서 탄젠트의 주기는 원래 파이지만 x의 계수가 a분의 파이므로 이걸 나누면 주기가 a네요.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일사분면에 있는 거 하나만 뽑아보면 x는 이제 2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문제에서는 이제 대칭성을 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활용한 문제다, 지금. 자, 한번 지금 이 그림을 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래프나 이제 도형이 있을 때는 이 그림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게 정삼각형인데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므로 이게 원점 대칭이죠. 그리고 탄젠트도 원점의 대칭인 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서로 같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 정삼각형이므로 요 길이도 같고 요 길이도 이렇게 같겠죠. 여기 이제 중점이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 이 B와 C는 이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겠네요, 대칭. 근데 탄젠트는 정근선에 관해서도 대칭이죠. 그러니까 이 정근선이, 이 탄젠트의 정근선인 X는 2분의 A가 이 라인에 딱 걸치게 되겠죠, X는 2분의 A가. 왜냐면 탄젠트는 정근선에 대해서도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딱 정근선인 걸알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A니까 여기는 딱 반이니까 4분의 A가 되겠죠, 4분의 A, X좌표가. 그리고 이제 탄젠트는 여기가 60도니까,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니까, 이게 특수각에 의해서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3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a가 되겠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b의 좌표가, 4분의 a, 4분의 루트 3 a인 걸알수 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좀 써먹은 거죠. 그럼 이 탄젠트가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탄젠트 함수에다가, 이 탄젠트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보자, 이 점을. 그러면 4분의 루트 3 A는 탄젠트 A분의 파이 곱하기 4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A는 약분당하고, 그럼 탄젠트, 이거는 4분의 파이가 되겠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죠. 그럼 4분의 루트 3 A다. 그럼 무슨 말이냐? A는 루트 3분의 4라는 걸알 수가 있다. 그래서 A 값을 구한 거지. 그러니까 미정계수 문제들은 보통 ABC가 나오면 ABC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이 정삼각형은 여기가 4분의 A면 여기는 이제 2분의 A가 되겠죠. 2분의 A. 그리고 여기는 그거의 두 배니까 A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A다. 근데 우리가 지금 A를 구해놨죠. A가 뭐다? 루트 3분의 4다.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곱하기 3분의 16이므로 3분의 4 루트 3인 걸알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삼각형 이건 꼭 외워야 되겠죠.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으면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때 정삼각형의 높이는 2분의 루트 3 a고 그 다음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다. 이걸 암기를 해야 되겠죠.